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필기.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로 필기시험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사 2급 시험 필기 시험은요, 전체 시간은 60분 안에 40문항을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40문항은 각각 과목별로 재무회계 20문항, 원가회계 20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과목, 이게 2과목, 이렇게 과목별로 나뉘고요. 자, 20문제, 20문제 중에서 전체 합격 점수는 60점이지만 그 60점의 평균을 낼 때는 한 과목당 과락 40점 미달하면 아무리 100점을 한 과목에서 맞춰도 아무리 이렇게 했을 땐 70이지만 40점에 미달한다면 한 과목이 그러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운용사 시험의 필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후에 실기시험을 응시하시고요. 실기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격을 취득하게 되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필기가 합격이 돼야 실기라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응시권이 생기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자, 4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꽤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 시험은 기출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20년까지는 기출문제를 매년 정기시험 3회분이 외부에 기출문제를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어떻게 정기시험에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볼수 있었는데 21년부터는 정기시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상시시험 제도로 바뀌면서 정기시험으로 출제되고 있었던 기출문제가 이제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출문제를 2020년도까지 문제로 같이 풀어보시면서 시험을 대비하시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출문제가 이제 외부로 다 외부에 누구나 볼수 있게끔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는 그렇게 똑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반면에 그 문제 유형을 계속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운용사 시험은 이게 기출 문제를 모르니까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는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시험장에 가서만 알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는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20년도 기출 문제 중심으로 시험을 대비합니다. 마지막 시험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2020년도 1회차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과목은 두 과목인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과목인 재무회계 20문제를 풀어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20년도 1회차 기출 문제 중두 번째 과목인 원가회계 20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좌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자, PDF 파일로 운용사 2급 필기 기출문제 20년도 1회분 해서 1과목 재무회계 20문제 PDF 있을 거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가시면 이제 답안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답 보면서 푸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씩 푸시면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 그리고 어떤 형식의 난이도가 나오는지, 어떤 유형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그러면 보겠습니다. 20년도 1회차 기출 문제 중에 첫 번째. 자,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래요. 근데 우리가 목적에 적합한 정보와 가장 중요하다고 보려면 근본적인 질적 특성 중에 하나가 목적 적합성.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이 근본적인 특성이었고요.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보완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할 수 있는지,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예측했던 정보를, 그리고 중요한지, 이세 가지가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하는 속성이었고요. 충실성이라는 얘기는 서술을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서술한다, 완전한 서술, 중립적인 서술, 그리고 오류가 없다.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느냐에 대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됐죠. 자, 이 중에서 답은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중립적인 서술은
표현의 충실성과 관련이 되는 항목이고요. 나머지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하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암기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답은 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부분 2번 문제로 가볼게요. 결산 일이 돼서 당좌 예금을 실사를 하는데 은행에서 당좌 예금 증명서를 받은 결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의 잔액과 다른 거예요. 보니까 회사 측 당좌 예금 잔액은 75,050원이고 은행에서 당좌 예금 잔액이 온게 79,510원이네요. 차이가 나네요. 차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대요. 그러면 이 차액을 서로가 조정했을 때 결국은 당좌 예금은 얼마의 잔액으로 남겠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네요. 이게 페이지가 조금 그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잠깐 조정을 좀 할게요. 자, 메모장으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 정도를 좀 내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정리를 조금 해보죠. 지금 보시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잔액, 그리고 은행에서 조회했을 때 뜨는 잔액이 좀 달라요. 그래서 회사 측 잔액은 75,050원이고, 은행 측 잔액은 79,510원이죠. 그러면 차액을 조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부터 사 항목 중에 이 항목이 회사 측에서 조정할 거면 요 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은행에서 잘못된 거면 은행 측에서 조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매입처 앞으로 발행했던 수표가 13,000원이 은행에서 결제가 안 됐대요. 그 얘기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회사는 당좌 예금이 나간 것으로 이미 처리했는데 은행에서 결제가 안된건 회사 측 잘못이 아닌 거죠. 은행 측 잔액에서 아직 결제가 안된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은행 측 잔액에서 마이너스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회사 측은 이미 차감을 한 상태니까 회계 처리하는 것도 맞아요. 은행에서 인출이 안된 것도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조정할 거냐가 결론인데, 13,000원은 언젠간 은행에서 나갈 거잖아. 그러면 은행에서 나가는 것으로 가겠다는 거야, 회사는. 왜냐? 당좌 예금은 언젠간 13,000원은 빠져나갈 거니까. 지금은 은행에서 안 나갔다 할지라도 없는 돈으로 치겠다. 이런 뜻이죠.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된 거죠.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약소금이 발행돼요. 은행 구좌에서 지급된 4,800원이 회사에 통지가 미달됐대. 그럼 회사에서 마이너스를 안 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4,800원은 회사 측에서 조정. 자, 세 번째, 외상 매출금을 받아서 당좌에 예입했던 수표 6,900원을 9,600원으로 회사가 잘못 기장했대요. 그러면 6,900원에서 9,600원을 차감하면 2,700원이죠. 2,700원을 과다하게 잡은 거죠? 과다하게 잡았으면 빼야겠죠. 2,700원을 차감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 매출처 외상 매출금 7,600원이 당좌 이체되었으나 회사에 통지가 미달됐대요. 이 얘기네. 은행은 들어왔는데 7,600원이 통지가 안 돼서 회사가 플러스를 안 했어.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라. 회사가 누락했다. 이 뜻이네요. 마, 당좌 차월이자 240원이 회사에 통지가 누락됐대요. 240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회사는 몰랐다 이 얘기네요. 그럼 240원을 인출 잡으면 되겠죠. 회사 측 장부상의 잔액에서 바 회사에서 결산하는 날 당좌 예입한 7,700원이 결산하는 날 당좌 예입한 7,700원이 은행에서 마감 후에 입금으로 처리했대요. 결산일이면 12월 말인데 마감하면 1월 1일인데 중요한 건이 날짜가 전혀 다른 연도라는 거죠. 누구 잘못이에요? 은행 잘못이죠. 은행이 마감했다고 마감 후로 처리했대. 나는 오늘 넣었는데. 오늘은 결산일이고 오늘은 당월인데. 당긴데. 그러면 은행에서 플러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은행 측 잔액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받으러 2,000원이 추심이 완료돼서 당좌에 이체되었으나 회사에 통지가 미달됐대.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 못 받아서 연락을 못 받아서 플러스가 안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계산기를 드시고 75,050원에서 4,800원 빼고 2,700원 빼고 7,600원 더하고 240원 빼고 2,000원을 더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해보세요. 답은 76,910원이 나옵니다. 다시
79,510원 빼기 1,300원 더하기 7,700원 하면 똑같이 나올 거야. 답은 76,91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어디 가서? 76,910원. 1번이 되겠네요. 자, 은행계정 조정표를 우리가 한번 봤었죠. 이런 거 풀기 위한 거예요. 이런 기출문제 형식을. 자, 닫고, 그 다음 문제 또 가보죠. 3번 문제.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틀린 설명을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의 용도로 건설 중이거나 개발 중이라면 유형자산 기준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냐면 투자자산으로 가야 되니까. 두 번째,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원가로 일단 측정을 한후 보호기간 말에 공정가치니 원가 모형이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맞네요. 그러면 모든 투자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죠. 분류 일부 아니고요. 세 번째, 투자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은 다른 자산으로 개정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가 재고도 되고 투자가 유형도 돼요. 네 번째,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 포괄? 아니었죠. 얘는 바로 단기 손익이 반영하는 거였죠. 기타 포괄로 반영되는 것들은 공정가치가 변동했는데 변동 손익을 기타 포괄에 반영하는 거는 유형 자산일 때 그랬죠. 유형 자산은 기타 포괄이에요.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투자는 즉시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게 특징이었죠. 답은 4번. 자, 투자 부동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문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말하는 기타 포괄손익은 무엇일까요? 쭉 보세요. 지금 바로 나왔죠? 우리가 유형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는데 그 이익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로 가는 거였죠. 4번에 1번이고요. 자, 그럼 나머지가 아닌 게 어디로 가는지 가볼까? 사채를 갚아가지고 이익이 났대. 기타 수익이죠, 이거. 손익계산서 계정이고요.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요.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 계정이죠. 이건 두 개는 자본 계정이고, 요거는 손익계산서 계정이긴 해요.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계정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되죠. 답은 1번이 맞는 설명이었네요. 자, 이제 5번 문제. 현금흐름표는 직접법, 간접법 둘로 나눴죠. 근데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나머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같은 현금흐름으로 만들어내는데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만큼은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도 있었어요. 그렇죠? 직접법, 간접법은 누구 때문에 등장하는 거냐? 영업활동 때문에 등장하는 건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서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틀린 설명. 자, 1번.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 일단 간접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단기순 이익으로부터 출발해서 역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냐면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을 더 선호합니다. 일단 틀렸고요. 뒤에 간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서 이게 누군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직접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법은 단기순 이익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IFRS는 직접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간접법을 많이 보고해요. 이유는 간접법이 작성하기가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이익에서 현금흐름에 대한 이익으로 만들어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구조를 가지고 더하고 빼면서 조정하는 걸더 편리하게 생각하, 작성할 때. 그래서 간접법 많이 쓸 뿐이지 대부분은 국제회계 기준은 직접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영업활동은 그 기업의 주된 수익에서 발생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들 맞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영업활동의 기본적인 간접법 방식인 거예요. 3번, 영업활동으로 일어나는 현금 유출입의 차이로서 계산하는데 이 계산과 공시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 전부 쓸수 있다. 쓸수 있다. 그런데 직접을 결국은 선호하는 걸 알게 됐고 간접법은 단기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더라. 4번, 직접과 간접에 대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한번 택하면 당연히 매년 동일하게 해야죠. 어느 연도는 직접, 어느 연도는 간접. 그러면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비교 가능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5번의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이고요. 현금흐름표에 대한 완벽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외우시면 돼요. 사실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유동도가 FM적인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X1년도 7월 11일에 거래 내용을 기입한 약식 정표래요. 이에 대한 회계 처리의 결과로 재무생토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문제를 보니까 7월 11일에 여러분 출금 전표는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근데 얼마가 나갔는지 보이죠? 그쵸? 근데 뭐가 나갔대요? 얘가 나갔대. 유동성 장기 부채. 여러분, 그냥 유동성 장기 부채는 부채죠. 특히 정확하게 말하면 유동 부채죠. 부채 감소하고 자산 감소했네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거래, 대체 전표. 유동성 장기 부채가 52 차변이고요. 당좌 예금이 50이네요.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 차변? 유동 부채? 당좌 예금? 자산 감소. 자, 그럼 이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그랬대요. 당좌 예금 잔액은 감소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현금이 감소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유동 자산이 현금이죠? 감소하죠? 비유동 부채가 감소하나요? 유동 부채가 감소하나요? 유동 부채죠? 비유동 부채 아니죠? 답은 2번. 별건 아니었어. 별건 아닌데, 이 문제의 요지는 그거네, 결국. 유동성 장기 부채가 뭐게? 이거네요. 유동 부채계, 비유동 부채계. 우리를 우습게 봤죠? 유동 부채죠. 유동 부채. 답은 2번이 틀린 설명. 그다음에 7번 문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자, 몰라도 돼요. 자본변동표는 자본만 보입니다. 자본. 자산이죠? 대여금이잖아요. 채권. 장기 대여금. 자산이잖아요. 채권. 자산인데 여기 왜 갑니까? 그쵸? 답은 4번. 거저주기. 자, 8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결산 자료래요. 이거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말 결산할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아래 장부가 150인데 얘가 165만 원이 됐대요. 15만 원 상승했죠? 자, 100인데 90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 10만 원만큼 떨어진 거죠. 일시적인 시세 차익이 목적인 시장성이 있다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15에서 10을 빼면 5만 원만큼의 당기손익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이 그만큼 증가하고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증가하고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5만 원이 생기면서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5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5. 다 맞네. 딱 봐도 그냥 여러분 옳은 설명 찾는 거잖아. 기타 포괄 아니잖아. 기타 포괄 손익 아니죠? 당기손익이죠?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이 당기손익 공정가치는 손익계산서 수익이 되죠. 수익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가져오죠. 그러면 그 당기순이익은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오죠. 자본잉여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인데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지웠네. 이해 아니고 했죠. 자,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나오죠. 여기서 판관비를 차감했을 때 영업이익이죠. 영업손익이죠. 그리고 영업이랑 관계없는 기타 등등의 수익과 기타 등등의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은 이 중에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기타 수익이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업이익 5만 원이 증가되겠어요? 여기까지 영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영향이 없으니까 영업이익에는 관계가 없죠? 대신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에 순이익의 5만 원만큼이 증가를 가져오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당기손익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도 맞아. 이익은 맞아. 그런데 그 이익이 요 위에서 움직이는 이익인지, 요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익인지를 알아야 해당하는 문제에서
불어보는 2번하고 3번을 다 골라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문제였어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9번 넘어가서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규정들이 있었죠? 자, 금융자산은 내가 어떤 사업의 모형을 가지고 있거나 계약상 현금 흐름이 이자와 원리금이 들어오느냐, 원금이 이자 들어오느냐, 원금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상각 후 원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한다. 이 말, 정확하죠? 두 번째,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 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금융자산의 제약 조건에 따라서 특정 일에 계약상 현금의 흐름을 수취할 거고, 현금을 받을 거고, 특정하는 날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단기 손익으로 측정합니까?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합니까? 자, 이런 경우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죠. 채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리금이라는 말은 주식을 의미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계약상 약속한 대가인 현금의 흐름을 수취할 것이며 계약 조건이 특정 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이라면 그 모든 걸 충족하는 계정으로 우리가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었죠. 틀린 설명이네요. 세 번째,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취 또는 매도 둘 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동시에 그런 경우는 이것저것 짬뽕인 경우, 예를 간다고 했죠. 기타 포괄. 네 번째, 지분 상품에 대해서 투자했어. 근데 단기 매매가 아니래. 그럼 상각후 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끊어야 되네.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 상품으로서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변동하는 걸 기타 포괄로 표시하기로 했다면 이거에 맞죠. 기타 포괄선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지분이니까 지분 상품이라고 쓰든 말든 그거는 뭐 국제회계 기준이 쓰기 나름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 상품이라고 쓰면 더 구분이 되니까 명확하게 과목을 더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X2년도에 회사가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문제를 볼게요. 각각 기말의 재무상태표 중에서 매출 채권과 관련된 항목을 보니까 X2년도 말에는 10만 원인데 충당금이 2만 원, 1년도 말에는 7만 원이었는데 2만 원이었대. 근데 X2년도에 대손이 확정돼가지고 매출 채권 5천 원을 잔고에서 깠대요. 자, 그럼 X1년도 말은 X2년도 초였겠죠. 그리고 X2년 중에 매출 채권 5천 원이 까이면 만 원에서 5천 원을 썼겠네요. 그럼 현재 채권 충당금 잔액은 5천 원이었겠죠. 자, 그럼 X2년도 말에 우리가 X2년도 말에 충당금이 2만 원이 됐어. 근데 그 2만 원은 충당금 잔액이 5천 원이 있는 상태에서 2만 원을 만든 거죠. 그러면 기말에 얼마를 더 보충을 했겠습니까? 15,000원을 보충해서 5천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잔액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보충하여 2만 원을 기말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네. 그치? X2년도 말에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나는 15,000원을 보충했겠죠. 그래서 답이 3번 15,000원 이렇게 가네요. 분개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거래를 해보래요. 옳은 거. 업무용 노트북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여러분, 업무용 노트북은 뭐예요? 주로 매입하는 겁니까? 내가 사용하기 위한 유형자산 비품입니까? 이 얘기고요. 매입 X 두 번째. 그럼 주된 매입이 아니면 외상 매입금 쓰지 않잖아요. 뭘 써요? 이직금 써야죠. 11번에 2번이 답이죠. 점수 주는 문제. 주된 매입이니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야. 결국은 업무용 노트북이라는 게 핵심이죠. 만약에요, 업무용을 싹 바꿔가지고요. 판매용으로 바꿨다면,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판매용 그러면 결국은 노트북이든 뭐 옷이든 쓰레빠든 뭐 아니면 볼펜이든 다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럼 매입으로 가야죠. 재고자산 매입으로. 업무용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지만 주된 매입이 아니면 주구장창 미지급금 거는 거.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요. 아주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기본이에요.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아래까지 연결되거든요. 이제 이거 연결한 걸볼 거고, 잠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서울에 X1년도 말에 매출 채권 장부 가액과 손상 추산액에 대한 걸 다한 것 같아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회사는 X1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의 순 장부 금액과 대손상각비 또는 환입이 얼마인지 구하래. X1년도 말에 매출 채권과 대손상각비가 얼마인지, 매출 채권의 순 장부 가액은 충당금을 차감한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기초에 만원 있었고요. 단기 중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대손이 발생된 게 2,000원이었대요. 그럼 2,000원 썼겠죠. 전년도에 상각을 완료했던 매출 채권이 당해 연도에 회수됐대요. 그러면 또 충당금을 증가시켰겠죠? 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중에. 그럼 만 원에서 2,000원을 차감했고, 8,000원 중에 또 1,000원이 증가돼서 9,000원이 충당금 잔액이었었구나.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좀 볼게요.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우리가 보니까 각각의 채권이 전체가 18만 원인데 각각의 채권마다 대손을 다르게 적용했네. 얘는 1%, 얘는 10%, 막 이렇게. 그래서 전체 7,500원이 나왔대요. 그럼 보세요. 대손 충당금의 토탈 금액은 7,500원인데 우리는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00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죠. 지금 마이너스 1,500원을 해야 되죠. 그럼 1,500원의 회계 처리는 야, 충당금 많다. 충당금 차변으로 줄이고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뗀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충당금 환입. 답 나왔네요. 일단 답은 2번 같아요. 자, 해놓고 답 2번 적으시면 돼요. 시험 볼 때. 다 다르잖아. 확실하잖아. 그쵸?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순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BS 재무상태표를 짠 하고 띄웠을 때 매출 채권은 얼마인지 보세요. 18만 원이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기말의 대손충당금은 얘 밑으로 결국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7,500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7,500원을 만들기 위하여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고 많으면 까잖아. 까면 얘가 되겠죠. 그쵸? 9,000원에서 1,500원이 까이니까. 그럼 7,500원을 차감하면 얼마예요, 이게? 17만 2,500원이죠. 자, 얘가 질문한 게 순장부가액인데, 순장부가액은 순실현 가능해. 순장부가액은 매출 채권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고려한 차감한 나머지, 순수하게 실현 가능한 금액을 우리가 순장부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물어봤던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얘가 똑같아. 만약에 시험 볼 때. 얘가 똑같아. 그럼 여기서 찾아야지. 그치? 순장부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죠. 자, 이한 문제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13번 문제로 갑시다.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가계계정과 가수금은 적절한 시점에 대체해야 되고 최종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계정이어서. 두 번째, 가계급금은 이렇게 쓴다. 오, 맞아. 오케이. 예수금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소득세나 건강보험을 회사가 미리 원천징수할 때 쓴다. 장기적으로 거래처에 원료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수취한 계약금은 가수금이에요? 여러분, 계약금 받은 거 뭐죠?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이잖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설명. 우리를 그냥 우습게 보는 문제. 답은 4번, 14번 문제. 재고자산은 아닌 것을 고르래요. 매입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대요. 재고자산. 이거 재고자산 맞죠? 가지고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대안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를 했대. 선적지 인도 기준은 판매했다는 얘기는 내가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팔았대.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 개라고 치면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내가 선적을 했죠. 그럼 더 이상 내거 아니고 얘 거죠. 자, 해상 운송 중인 재고자산. 대안 겁니까? 얘 겁니까? 얘 거면 대안 거 아니죠? 대안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는 대안 거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가 맞는지 볼게요. 대안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탁한 재고자산 중에서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거. 대안이 위탁했대. 수탁자한테.
위탁했는데 수탁자가 갖고 있대. 누구 거요? 수탁자 거요? 대안 거요? 대안 거죠, 이거?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어도 대안의 제품을 잠시 들고 있는 거죠. 대신 팔아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4번. 대안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누군가의 창고에 옮겨놨대. 그럼 설악 거예요? 대안 거예요? 대안 거죠. 설악의 창고에 있다고 설악이 몫이 아니잖아요. 잠깐 그 창고를 빌려서 쓰는 거죠. 1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도착지, 인도 기준, 선적지, 인도 기준, 그리고 매입자인지 매출자인지 그런 것도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그다음에 15번 문제. 상공은 기마상품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품목, 요거 갑, 을, 병, 세 가지 품목 모두 성격과 용도가 서로 유사하지 않대요. 다 다른 거예요. 각개전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말재고액과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매출원가를 구하는데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따르고, 저가법,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시켰죠. 기초재고액은 2만 원이고요. 단계상품 매입액은 10만 원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조금 봅시다. 갑은 취득원가가 만 원이네요. 그 장부죠. 근데 예상 판매 가격은 11,000원인데 예상 판매비가 2,000원이래. 자, 순실현 가능액을 찾아야 되는데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비를 차감했을 때 나오는 게 순실현 가능액이고 그 순실현 가능액이 우리가 비교하는 시가 개념이죠. 자, 그 11,000원에서 2,000원을 차감하면 9,000원이잖아요. 그럼 떨어졌죠? 1,000원. 자, 15,000원에 3,000원을 차감하면 13,000원이죠.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저가법만 평가하는 거죠. 안 떨어졌으면 평가 안 하죠. 빵. 9,000원인데 2,000원만큼 차감해. 7,000원이야. 순실현 가능해. 10,000원에서 7,000원. 떨어졌죠? 그럼 차감하면 3,000원. 자, 그러면 순실현 가능액에 의한 시가로 평가했을 때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결국은 4,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4,000원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해가지고요. 4,000원 떨고요.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4,000원을 처리했는데 이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답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갑을병 모든 재고자산의 합계가 원래 3만 원이죠. 근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잠깐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재고자산을 차감하잖아요. 4천 원. 그럼 재고자산은 잔고상 얼마 남게 돼요? 2만 6천 원이 남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답은 26,000원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15번은 1번이고요. 더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자, 그치만 우리는 좀더 하죠.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매출원가는 기초 2만원에서 매입에 10만원을 더하고, 부채금융 전체가 12만원이죠. 그리고 12만원에서 26,000원을 차감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이게? 94,000원이 매출원가죠. 자, 이런 식으로.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15번 같은 문제의 유형. 자,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 문제 좀 쉽게 풀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가볼게요. 수익을 인식하는 5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 1번. 고객과 계약으로 생기는 수익을 인식할 때는 식별하고 의무를 식별하고요. 그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 금액을 거래 가격별로 배분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단계를 거친다. 정확한 설명이네, 이건. 두 번째.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일단 부채로 잡았다가 그 인식한 부채가 계약 관련된 사실, 상황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미래에 이전하거나 받은 대가를 환불해야 되는 의무를 나타낸다. 이것도 뭐 틀린 설명은 아니네요. 3번, 거래가 되는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한다. 이게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기업의 수익으로 볼수 없잖아.
제3자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걸 그냥 받아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3자의 돈이지 우리 기업의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 제3자를 대신해서 받은 대가가 대부분 어떤 계정이 많냐면 부가세 예수금이요. 부가세 예수금이 대표적으로 국가에 대신 신고납부할 부가세 10%를 상대방에게 대신 받아서 들고 있다가 대신 신고납부하려고 들고 있는 간접세인 거죠. 그래서 이때 거래 가격을 쭉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른 사람의 다른 누군가의 가격을 대신해서 받아둔 돈은 다시 납부할 거죠. 그래서 걔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부채인 거예요. 부채가 되는 거죠. 나머지 맞고요. 답은 3번.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의 말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수익인 것처럼 말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볼게요. X 회사는 사용 중인 기계 장치를 Y와 교환했대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제공되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내가 이번에 제공 다시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측정하는 금액이 됐단 말이에요. 자, 질문이 뭐냐? X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 장치는 잔고가액이 35, 공정가치는 40이래요. X, Y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잔고가액은 38이고 공정가치는 모른대요. 질문. X 회사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지금 40만 원이죠? 자, 17번에 4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러면 제공한 자산의 잔고가액으로 가는 거니까 실질이 없다. 그러면 답은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공한 자산의 잔고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안다면 무조건 이두 가지 금액 중에 실질이 있으면 이거, 실질이 없으면 이걸로 갑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상대방의 기계장치 잔고가액 알려주지도 않지만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답은 4번. 자, 18번. 계정 과목 중에 금융부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금융부채는 나중에 돈이 나갈 돈, 돈이 나갈 애들 이런 뜻인 거죠. 그쵸? 자, 이 중에 매입채무, 지금 현재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돈, 차입금, 빌렸는데 갚을 돈, 퇴직급여. 퇴직급여 여러분, 퇴직급여 부채는 금융부채 성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가 어떻게 나갈지 정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쵸? 금융부채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얘는 미지급 비용은 지금 이번 연도에 미지급 비용 잡아. 내년에 반드시 나가는 거죠. 기간이 경과된 비용을 미리 인식하는 미지급금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18번에 4번이 금융부채 성격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충당부채죠, 충당부채. 자, 19번 문제를 조금 보시면, 6개월 이내에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수선 비용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함께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대요. 구입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뭐 보상을 해주는 거, 수선을 보장해 주네요.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사소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 100만 원의 수선 비용이 발생한대요.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중요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결함은 100, 중요한 결함이 발생하면 400의 수선 비용이 발생한대요. 기업은 과거의 경험, 미래의 예상에 따르면 내년에 판매될 재화 중에 75%는 전혀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20%는 사소하게 발생하고요. 나머지 5%는 중요한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대요. 자, 이 경우 기업은 보증 의무와 관련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판단해서 해당 의무를 판단해서 수선비를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얼마를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사소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결함은 20%래요. 그러면 사소하게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는 결함의 수선 비용은 발생 가능액이 100이죠? 그럼 100만 원 중에 20% 정도는 발생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결함이 발생된다면 나갈 거라고 발생하는 토탈 수선비가 400이야. 400만 원 중에 대부분은 5% 정도의 결함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해. 그럼 결국 이번 연도엔 어느 정도가 수선 비용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기대 비용이 되겠어요. 40만 원이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실질적인 거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T자 계정을 그리면 이쪽이 자산이고 부채면 전체를 차감했을 때가 이제 자본이죠. 이 자본 전체의 금액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이 거래들 중에 어느 하나의 거래가 이 구조에서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쪼그라든다는 거죠, 자본. 이만큼이 차감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1번.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했대요. 이 중에 자본잉여금이 이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무상증자 했대요. 무상증자는 자본금으로 증가시킨 거죠. 출자를 한 거야, 결국에. 그럼 변화가 없어요. 100이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 없어지고 여기로 100이 올라가는 거죠. 왔다 갔다 자리 이동만 하는 거예요. 감소되지 않죠, 여기는. 두 번째,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입해서 소각했대. 이미 발행한 주식이 자본금이죠?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없애버렸어. 그럼 날라가겠죠. 그럼 감소하겠죠. 20번도 2번이 답이네요. 그렇지만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봐야죠. 이익을 배당할 때 현금 대신에 주식으로 배당했대. 그럼 이거는 전체 계정 중에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리 이동하는 거잖아요. 4번. 2월 결손금을 까기 위해서 주식으로 비율했대. 결손금 사라지고 자본금 깐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왔다 갔다 아니고 그냥 감소가 되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죠. 이미 발행한 주식을 자본금을 사서 날렸죠. 소각, 감자한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감소가 가져오는 거죠. 감소를 가져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본 거래 중에.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시간상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한 40분 정도가 지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 얼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냐면, 재무회계 20문제, 원가회계 20문제 더해서 6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시간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했지만 되게 쉬운 문제들을 속도를 내서 풀지 않으면 60분 안에 이 40문항을 다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과의 싸움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실 때는 속도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자, 이번 시간에 20년도 1회차 기출문제 중에서 재무회계편만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원가회계 같이 연결해서 시험 대비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